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소소하게 떠드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안 나오고 검정고시를 봤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 안 나오고 검정고시를 본 사람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입니다.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제가 한참 고등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사실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. 뭔가 질 나쁜 학생이나 아니면 불량 학생이나 보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도 굉장히 강했고,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를 좀 찾아보면은 시험 자체에 대한 정보나 있지, 이 검정고시를 보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저 역시도 고등학교를 안 가도 괜찮은 걸까? 검정고시 봐도 괜찮은 걸까?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당시에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왜 검정고시가 보고 싶었는지를 설명을 하자면, 이제 저는 어렸을 때, 한 초중학교 때? 그때 이제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아이였어요. 뭔가 막 진짜 천재적이다!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, 그래도 이제 반에 한두 명씩 꼭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있잖아요.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애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장래희망도 약간 미술 좀 전공하는 쪽으로 하고 싶었고, 부모님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지지를 해주셨었죠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이고 남 눈치를 진짜 많이 보는 타입이어가지고,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 인간관계에서 되게 골머리를 많이 앓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누가 괴롭혀서 스트레스였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, 이제 어리니까 좀 사람 관계가 미성숙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에 또 한참 되게 민감할 때여가지고, 그래서 온갖 신경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, 1번,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게 싫었고, 그다음에 2번, 이제 공부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, 내 전공을 빨리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,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이 엄청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또 첫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을 했냐 하면,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어가지고, 이제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근데 공부를 막 엄청 잘할 자신은 없다.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시간을 차라리 더 쓰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그때 설득보다는 생떼 같았을 것 같은데, 하여튼 그래서 부모님이랑 그때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는데, 이제 제가 또 끈질기게 계속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수락을 해주셨었죠.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, 그 당시에는 검정고시 수준이 약간 중학교 시험 정도였어가지고, 제가 이제 졸업하고서 바로 시험 봤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막 이렇게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고 해서 바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학원 계속 다니면서 일본 유학도 좀 준비하고, 그리고 일본에도 이제 몇 개월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, 이제 그때 되게 해이해져가지고 그래서 일본 유학은 안 갔었어요. 그리고서 이제 차라리 그러면 대학교를 빨리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2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1년 빨리 갔습니다. 19살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죠.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얘기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, 하여튼 성장 과정이 이렇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제가 검정고시의 장단점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일단 장점, 머리 아팠던 인간관계에서 해방돼서 너무 좋다. 이제 애초에 좀 약간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학을 안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해소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근데 단점, 이제 그 시기가 사회성을 기르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또래들이랑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뭔가 사회성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20대 초중반 때 굉장히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사회화가 많이 되긴 했는데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장점, 남들 학교 갈때 나는 안 가서 좋다.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단점, 너무 자유로워서 풀어지기가 쉽다. 약간 나는 울타리 속에 살던 양인데 갑자기 야생으로 홀로 남겨지는 느낌?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인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렇게 허송세월 흘러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장점,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좀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.
이제 평소 같으면은 학교 끝나고서 이제 미술학원 가던가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홈스쿨링 할 때는 내가 또 가고 싶은 시간에 이제 좀 더 괜찮은 컨디션으로 가가지고 좀 더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다. 그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단점. 학교에서 이제 하는 교육 과정이 나중에 좀 이렇게 자라서 상식이 되는 건데,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건너뛴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나중에 시간을 내서 채워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도 좀 상식이 모자란 느낌이 들 수가 있다. 지금 생각나는 장단점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내년에 서른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.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는 어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, 저의 결론은 검정고시 봤던 거,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안 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.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, 선택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자란 후회 없는 행복한 어른인 것 같다.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게, 고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평생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, 그래서 그거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. 난 평생 친구 없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. 근데 사실 뭐 고등학교 친구가 없을 뿐이지, 사실 뭐 중학교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래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인연들은 계속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어떤 길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야기는 키오 같은 성장 과정도 있었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또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. 저를 이제 오래 전부터 응원해주시던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3이신 분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맞춰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요. 이제 공부하시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당장은 좋은 결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,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하고 막 열중했던 그런 과정들이 더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. 뭐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거고,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까지 힘내서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